쇼팽은 폴란드의 작은 마을 젤라조바 볼라에서 태어나 유럽 음악계의 별이 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상징하며 피아노를 통해 감성의 깊이를 표현한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기억된다. 쇼팽의 음악은 주로 피아노 독주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첼로 소나타 지단조 OP65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그의 음악적 여정과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쇼팽의 생애는 그의 음악만큼이나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음악은 마치 그의 삶을 투영한 거울과도 같았다. 그의 작품들은 대개 피아노라는 한정된 세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런 쇼팽조차도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위한 작품은 매우 드물게 작곡했다. 첼로 소나타 지단조 OP65는 바로 이 희귀한 작품들 중 하나로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845년 가을 쇼팽이 조르주 상드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점차 쇠약해져가는 건강 상태에 처해 있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그의 삶은 수많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이 소나타는 그러한 고뇌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첼리스트였던 오귀스트 프랑숄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헌사였다. 프랑숄은 파리에서 쇼팽의 삶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으며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마다 곁에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첼로 소나타 지단조 OP65는 1848년 2월 16일 파리의 플레이홀에서 쇼팽과 프랑숄의 협연으로 초연되었다. 이 연주는 쇼팽의 마지막 공개 연주회이기도 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생애를 음악으로 요약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이때 연주된 첼로 소나타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곡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정의 순간이었고, 이로 인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작품은 쇼팽의 작품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첼로 소나타 지단조 OP65는 그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이자 마지막으로 출판된 작품으로 그의 작곡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준다. 쇼팽은 이 작품에서 피아노와 첼로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두 악기의 대위법적 사용을 통해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을 시도했다. 이는 그가 주로 작곡하던 피아노 독주곡에서의 화려한 기교와는 다른 더 내밀한 감정의 탐구를 보여준다. 이 소나타는 쇼팽의 생애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이자 그의 음악적 탐구와 고뇌가 담긴 결정체라 할수 있다. 특히 쇼팽의 말년에는 그가 겪었던 삶의 어려움과 슬픔이 더욱 짙어졌는데, 이 소나타는 그러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의 음악적 성숙함과 깊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첼로와 피아노가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회고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쇼팽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과 음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첼로 소나타 지단조 작품 번호 65는 쇼팽의 음악적 여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소나타는 그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음악적 탐구가 집약된 결과물로서 쇼팽의 음악적 성숙함과 깊이를 잘 보여준다. 쇼팽의 다른 피아노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은 첼로와 피아노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악기의 대위법적인 사용이 돋보인다. 쇼팽의 말년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른 희망이 담긴 이 소나타는 그의 음악적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걸작으로 그의 음악적 유산을 이어가는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첼로 소나타 OP65가 쇼팽의 음악적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작품임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쇼팽의 음악적 성숙함과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그의 음악적 유산을 이어가는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쇼팽은 그의 마지막 작품을 통해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음악적 유산을 남긴 것이다.
Thank you.
감사합니다.